자, 오늘은 구화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자, 1장에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이네. 이번이 마지막 구화절.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지? 가장 많이 쓰이면서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자.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자, 우리가 많이 썼던 그 단어인데 용어 정리가 좀안 되었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구화절의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절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일단 구라고 하는 개념은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절과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길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야. 절은 뭐가 다르냐?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문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구라고 하고, 또 이제 다른 점은 뭐다? 다른 점은 문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 첫 번째 명사 역할,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식어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패턴이지. 그래서 구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더한 형태거나 동사가 변신하는 것. 지난번에 동사는 욕심쟁이라 그랬지. 그래서 본인의 그 원래 신분을 망각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a clown. 그 문법이라는 것은 하나가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형식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어떤 사람은 7형식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5형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는 규범 문법에 준한 거거든. 규범 문법이라는 거는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육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이나 이런 대비를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특별히 어떤 본질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이 상당히 규범 문법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 이거는 규범 문법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다.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야. 앞으로 그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과 특별히 가정법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로 보는 견해도 있어. 근데 사실 관사 자체가 명사 때문에 오는 단어잖아. 이 관사 품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되나 싶지만 개념은 알아두자. 그 다음 문장 144번 보면 뭔가가 나쁘대. 근데 뭐가 나빠? 거짓말하는 게 나쁘대. 코가 길어진단 말이야. 라이가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지? The lie is wrong. A lie is wrong.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텔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텔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한 문장에 동사 두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텔에다가 to를 붙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준 것. 그래서 얘는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준 거야. 앞으로 이런 괄호를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다 명사 역할을 하는 구나 절이다. 왜 묶어주냐면 이것이 문장이 됐든 이렇게 동사부터 시작되는 간단한 표현이든 동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요소거든. 동사는 5형식까지 패턴이 있고 그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처럼 목적어를 하나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두 개거나 아니면 수식어는 원칙 무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이 브라브라브라 해가지고 막 계속 어떻게 막 이렇게 길어지면서 어디까지 막두 단어 세 단어 막 이렇게 될수 있어. 그리고 나서 is wrong. 이제 고급 독해나 수능 같은 데서 볼수 있는 패턴들이지. 그러면은 주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났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묶어주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동사를 바꿔준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to를 붙여줬고 여기는 ing를 붙여줬지. 자세한 거는 주어 파트에서 다시 설명할게. 크게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주어 자리에 to가 들어가거나 ing 들어가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만큼이나 복잡하진 않아. 그렇지만 살짝의 의미 차이는 있어.
그런데 지금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어쨌든 해석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어떻다? 좋지 않다.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갔어. 이제 구 알겠지? 사실 여기 수식어라고 표현한 거 이거. 이것도 구야, 이것도.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부사구에 해당되는 거야.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앞이나 뒤에 붙는다. 이걸 좀잘 알아야 돼. 영어의 기본적인 수식은 후치 수식이 기본이다. 이 문장을 보면 해석이 문에 서 있는 여자는, 그럼 우리나라 말은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야? 그 문에 서 있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지. 여자는 문에 서 있는 나의 아주머니다. 여자는 문에 서 있는데 나의 아주머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을 쓴다라고 본 다음에 영어는 일단 더 레이디를 먼저 얘기해줘. The lady standing at the door is my aunt. 그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냐면은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이렇게. 그래서 뒤로 들어갔지?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구절의 형태로 들어가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후치 수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떨 경우에는 앞에서 수식하냐?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앞에 일형식 했을 때 나나 여기 있는 문장처럼 바이크는 바이크인데 새로운 노란 자전거. 그래서 그 형용사가 그냥 하나가 또는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얘가 독립적인 하나의 형용사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서 꾸며준다. 요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고 또 보어로 들어갈 때도 이런 것까지도 뭐 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 요거는 구가 맞아. 148은 This computer is too expensive to buy. 그러니까 사기에 너무 비싸다는 거지. 사기에 참 비싸. 그래서 expensive를 to buy가 꾸며주기 때문에 얘도 구문으로 보고 그런데 이제 보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too expensive도 보어로 보자. 라는 견해가 있어. 부사구는 형용사구와 뭐 아주 비슷해도 둘다 수식어이기 때문에 I spoke to her. 나는 그녀에게 뭐 말을 했대. 뭐이 뒤에 각자 다른 수식어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되는 것들 요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이름을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눠지는지 좀 알아주고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이 형태를 뭐 형용사의 기능에 맞춰서 형용사 구라고도 할수 있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형용사 구는 현재 분사잖아. 뭐 현재 분사 잘 몰라도 괜찮아. 혹시 뒤에서 다시 배울 거야. 현재 분사 구라고도 하고 뭐 분사 구라고도 하고 형용사 구라고도 하고 요것도 부사 구라고도 하고 부정사 투를 붙였기 때문에 부정사 구라고도 하고 기준에 따라서 용어는 좀 두세 가지로 부를 수 있다. 그다음에 절은 문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을 좀 알아놔야 돼. 이 절이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 절의 종류가 여기 지금 접속사 파트에서 나오겠는데 잠깐만 볼까? 등이 접속사가 있어. 등이 접속사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또 아이들이 팬보이라 그래가지고 앞자를 따서 배우는 개념인데 우리는 요세 가지만 지금은 좀 기억해 줘도 돼. And, but, or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뭔가가 두개 나온다. 근데 그게 단어를 연결할 때도 있고, 구를 연결할 때도 있고, 문장을 연결할 때도 있고. 이게 다 접속사에 속하기 때문에 접속사 자체가 문장을 이끌 때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지만 이렇게 단어를 연결할 때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세분해서 기억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등이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주어가 두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주어가 뭐 옛날 뭐 is였다면 yeah, it's true라는 이런 문장이었다면 is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에 smoking can cause cancer라는 긴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 절을 볼 때는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해야 되는데 주절은 주인이 되는 문장,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되는 문장을 말하는 거고 종속절은 하위 구조가 되는 거야. 자, 이 문장을 보면, although I love him, I'm not ready for marriage.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지. 슬프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대등하게 연결된 거.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I'm not ready for marriage라는 문장 연결된 거. 그러니까 이 153번과 154번이 같은 개념인데, 요 형태에 따라서 얘는 대등한 접속사를 사용했고, 여기는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사용한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그러면은 종속절의 역할은 뭘까? 이제 주어가 길게 나오는 거라 그랬지? 또는 목적어가 길게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명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보어가 길게 나올 수도 있고.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 전치사의 목적어는 여기 예문을 좀 뺐어. 기본 이해하면 다 되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절이 들어가는데, This is the book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그 책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which 그 책을 I bought. 내가 샀습니다. 그래서 which는 내가 산 거에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더 북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용어를 얘기하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지만 지금은 이제 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것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which 그것을 나는 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것도 해석을 좀 직관적으로 바꿔주면은 그것은 책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샀다. 언제? 어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원어민 사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해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더 좋아. 이 진정한 직독직해야.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뭐 당연한 소리지. 그러니까 부사, 즉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는 한80% 이상은 동사를 꾸며주는 건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등등등등 온다. 여기서 이제 여기 그 종속 접속사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돼. 걱정하지 말고 나중으로 쭉 보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 접속사의 의미를 알면, 요거 다양한 의미만 알면 해석 잘 됩니다. 넘어갑시다. 단문, 중문, 본문, 혼합문의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살짝 넘어가. 해석할 때더 중요한 개념은 사실 다 끝났어. 이렇게 가장 심플한 문장, 단순해 단문이라 그러고, 중문은 대등한 접속사를 이용했다. 대등한 접속사를 이용한 거. 그래서 얘는 항상 뭐라 그랬지? 대등하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두개 나와. 어떤 거 하나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가 두번 나오고, 얘는 목적어가 두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을까? 삼각형 표시를 하고 연결 구조를 표시해 주는데, 여기 삼각형 표시가 좀 어려워갖고 선생님이 그냥 네모로 바꿔놨어, 임시로. 교재에는 이렇게 하자. 우리가 지금 도형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 연결 구조가 더 중요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엔드에다가 연락이 표시해. 연락에 이쁜 말 써야 되는데 열심히 열심히 표시하고 얘를 안 해. 자, 봐봐. 여기서는 주어가 두번 나왔는데 이 161번에서는 She puts milk and sugar in a tea. 주어가 두번 나온 게 아니라 그녀가 넣는데 milk도 넣고 sugar도 넣고 차 안에다 두 개를 넣었단 얘기야. 그 얘는 레몬도 넣었네. 더 맛있어졌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가 자꾸 생기는 개념이지. 근데 그것이 주어를 연결하는 건지, 목적어를 연결하는 건지, 지금처럼 수식어를 연결하는 건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거 꼭 중요해요. 아주 아주 중요해. 실제로 고급 독해에서 난문장에서 문장이 길어질 때 엔드의 연결 구조가 너무너무너무 복잡해져.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지금은 a cat and a bird 이렇게 연결되지. 그런데 여기에 뭐 중간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어떤 문장이 또 아까처럼 막 들어간 다음에, 또는 여기에 막 들어가. 뭐 이제 캣은 캣인데 막 어떤 캣인지 막 이렇게 뒤에 영어는 수치수식이라 그랬잖아. 막 들어가. 근데 실감이 좀잘안 나니 막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and the bird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이 엔드가 무엇을 연결하는지 그때는 못 찾아내. 이거 꼭 주의해 주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개념도 된다. 지금처럼. 본문은 뭐냐면은 종속절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문장이야. 아까 우리 접속사 개념을 두개 배웠지. 그것만 잘 이해하면은 뭐 쉽게 되는 부분이지. 요거는 중문과 본문. 여기는 대등한 접속사. 여기는 종속 접속사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같은 성분이 두개 나오는 게 아니라 길어진다. 하위 구조를 가지면서 문장을
또 다른 주어 서술어를 가진 문장을 안고서 길어진다. 예문을 보자. That he is a genius is true. 걔가 천재라는 사실은 사실이래. 요큰 문장에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는 그 이형식 문장 안에 요 이형식 문장이 또 들어갔지? 그 다음 볼까? I know that you are innocent. 삼형식 문장이야. 나는 아는데 대절이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삼형식 문장 안에 목적어에 이형식이 들어간 거지. You are innocent.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다행이네. 결백한 걸 알아줬어. 혼합문. 느낌 오지? 중문과 본문이 함께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급 독해로 넘어갈수록 매일 보게 되는 거의 이제 그때 되면 이런 문장 안 나오지.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문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문, 중문, 복문을 기본을 많이 연습해. 이 기본을 충분히 연습하고 많이 듣고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이러한 혼합문의 형태로 들어가면은 얘가 쉬워져.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children cry when they are unhappy. But adults cry when they are happy. 아이들은 안 행복할 때 울고 어른들은 행복할 때 우네. 맞는 말이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래도 심플한 문장인데 조금 이제 구문이 복잡하게 섞인 개념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런 문장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본을 잘 학습하면 어느 문장이든지 잘 적용할 수 있다. 요 개념 알고 드디어 이제 아이고 챕터 1이 다 끝났네. 챕터 2에서는 문장의 종류.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어부터 3장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기본적인 문장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거든. 평서문 뭔지, 부정문 뭔지,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취약한 의문문. 이거 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보자. 자, 모두 수고했어.